자, 인사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이슬이 스피커입니다. 지금 앞에 공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. 자, 지금까지 들으셨던 스피커는 E3. 자, E3 스피커입니다. 자, 지금 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나 좀 제 유튜브에서 계속 그 들어보셨던 분들은 지금 요 E3 스피커의 소리에 아주 그 독특함이 느껴지실 겁니다. 그러니까 빈티지 유닛만이 줄 수 있는 페이퍼 콘이죠. 콘지가 지금 그 빈티지 유닛만이 줄 수 있는 포근함과 감수성이 있는 스피커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존지 하이엔드 유닛에서 줄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소리의 매력입니다. 그래서 이 E3 스피커, 이 우퍼의 이 느낌을 좋아하실 오디오 제조사 대표님들 참 많을걸요? 아마? 포근하고 또 중후하면서 지금 배음이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죠. 지금 8인치 우퍼가 주는 여유로움도 있고 무엇보다 음색이
상당히 그 질감이 굉장히 좋다 나쁘다 질감이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. 그 아주 그 빈티지 명품 유닛에서 줄수 있는 그 거슬거슬하면서 그 포근하면서 그 릴렉스한 그 감수성이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한창 공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가격은 지금 190만 원이죠. 지금 E3 스피커는 인클로저가 지금 이 사이즈보다 꽤 커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샘플 기고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살짝 커지고 디자인은 그냥 박스 형태예요. 그러니까 진공관을 매칭해도 괜찮고 뭐 트랜지스터 앰프, 뭐 D클래스 앰프 여러 가지 앰프랑 매칭했을 때 예, 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. 아무튼 지금 뭐 스피커들이 그 각기 다양한 스피커들을 지금 많이 내보내고 있죠. 사운드 레시피에서 뭐 노르마, 볼레로, 루치아 또 E3 각각마다 다 개성들이 다 달라요. 개성들이 좀 다양한 소리들로 튜닝을 하고 있는 거죠. 블랙 디바도 마찬가지고요. 스페셜한 뭐 아무튼 재밌는 작업들이 또될 겁니다. 스피커라는 게요, 좀 재밌어서 좀 다른 소리가 또 듣고 싶어지는 게또 우리의 마음이지요. 자, 아무튼 E3 스피커 눈여겨 봐주시고요. 또 아마 지금 나오는 하이엔드 유닛들 소리가 조금 나는 조금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얘가 정답입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Oh, 아주 여유로워요, 소리가 무엇보다. 한번 딱 들으면 반할 소리입니다. 자. 이 공제 제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상시품으로 전향이 됩니다. 아무튼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